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냐고. 안녕하십니까. 안 드셨네. Annie's voice. 주세요. 돌아왔습니다. 일단 중국 방송 들어보니까요. 지금 뭐, 타면 쇼 묘회. 묘회. 우파 묘회. 뭐라 식으로 하던데 이거 내가 찾아보니까 칼답이더라고. 칼답. 묘가 초잖아요. 1초, 2초 할 때 초. 그리고 회의는요, 회신하다, 회답하다이기 때문에 1초 내로 답장을 받자마자 바로 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칼답. 칼답. 네. 아, 칼답 좀 해. 묘회, 묘회. 네. 한국에는 왜 칼답이 나왔을까? 아, 칼같이 지킨다 이런 것 때문에 나왔나? 그렇죠, 그렇죠. 발파이. 아, 이거는 많이 하죠, 사람들도.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바이라는 단어가 팡이랑 비슷한 의미거든요. 맞아요, 맞아. 바이는 팡이랑 조금 다른, 팡은 그냥 성격 그냥 아무렇게나 놓는다면 바이는 뭐 위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각도 같은 걸 맞춰서 이렇게 놓는 걸 바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스시 뭐 이렇게 네. 포즈를 잡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바이스시 우수에 찬 눈빛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바이파이 설정샷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하얗게 불태웠어 이런 표현을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홍황之力 이런 거 괜찮아? 홍황之力 멋지다. 홍황之力 이게 홍황불태웠어 홍황之力가 유행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왜 생긴 거 모르구나. 아 아는데 까먹었어. 누가 이렇게 했다고 말을 맞아요. 했다고 선수 맞아요. 운동선수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되게 이분이 유명해진 게 되게 재밌고 이렇게 맑은 영혼의 소유자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뭐라 그랬냐면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쉽지 않습니까? 후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에서 3등을 했는데 어땠어요? 정말 아니요 괜찮아요. 왜 이제 용어 홍황之力 나와 이렇게 된 거야. 최선을 다했어. 하얗게 불태웠어 이렇게 된 거지. 89秒. 너도 못 생각했지. 我以为是59秒. 今天这个状态有所保留吗? 有没有位? 没有保留我已经用了洪荒之力了希望了没有我已经很满意了嗯好谢谢그 자주 쓰는 말이 아니었나 봐. 아니 네. 굉장히 이렇게 고전적인 단어?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젖 먹던 힘까지 다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왜 또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요즘에 우리가 크리에이터잖아요. 또 얘는 왕홍도 있고 업주 뭐 이렇게 쓰 업주 우 뭐 이렇게 쓰는데 왕주. 예주 왕주. 크리에이터 딱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의 정규적인 이런 직업을 하나 딱 갖고 있는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왕홍이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뭔가 직업이라는 느낌은 안 들죠. 네, 뭔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친분이라는 느낌까지는 들긴 하는데 직업은 아닌 것 같은 느낌? 아직은 헐! 뭐 엄마야 주술 중화리미예헌도 우리나라 모두 세상에 이러면 워더 티아나 티아나 이러도 쓰고 아니면은 워더마야 워더마야 그냥 주술 엄마야 이런 느낌. 워더마야 이거 워더마야 엄마야 그 다음에 헐 그러면은 윈 이런 것도 있던데 어지럽다는 윈 윈 네. 헐 약간 이런 느낌이 제일 가까운 건가? 아 맞아 윈 나도 제일 많이 가르쳐주는 거야 학생들한테 혹은 레이 번개 우레 레이 그러니까 뭔가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되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레이 우레 번개라는 그 레이라는 글자를 쓰면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꽝 갑자기 하면 갑자기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래가지고 헐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또 레이를 쓸 수 있고 근데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내가 말 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윈 이렇게 윈이나 레이를 입으로 구어체는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래. 이렇게 말하면 레이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윈은 써요. 윈 이거는 써요. 쓰는 거 아니야. 우리가 헐 하는 것처럼 윈 이런 맞아요. 식으로 뭔 상황을 봤을 때 윈 이러면 하나 헐 대박 이런 느낌? 그러면 레이는 글씨로는 쓸 수 있으나 우리가 말로 하긴 좀 이상하다. 문자나 댓글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문자나 댓글로 레이. 우리가 직접 대화에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글자로 레이라고는 의태어로는 쓰지 않는데 레이렌 사람을 레이하게 만든다, 놀라게 한다라는 이 신조식 형용사는 쓰는 것 같아요. 레이렌 나오는 완전 괜찮지. 이럴 때는 놀라운 게 아니고 너무 어이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윈 이런 느낌이 맞는 것 같고 오늘 오는데 와 나 완전 저기 앞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나 진짜 죽을 뻔했잖아. 그럼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면 레이렌 혹은 존더마 뭐 이런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레이렌 진짜 吓人.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우리는 얼른 또 생방송에 가요. 안녕. 아무것도 못 지어 다시냐고. 이거 괜찮네. 생방송 가겠습니다.